반갑습니다. 비지 인디칸입니다.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파라곤 V1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다린 만큼 성능이랑 차 뭐 스펙 이런 거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어라? 이게 뭐지? 중국 카트라이더. 아, 제가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중국 카트라이더는 접속을 하니까 공짜로 시승해보고 유저가 판단해라, 뽑을 거만 뽑고 쓰레기면 뽑지 마라 라고 이제 하면서, 이게 이제 파라곤 V1이 접속을 하면 공짜로 일치 시승권을 줘요. 이거 정말 여러분들 카트라이더 역사상 이런 적 없습니다. 진짜 있었나요, 민준씨? 아, 뭐 카트라이더라면 있지 않을까요? 그쵸? 아, 카트라이더였으면 있었죠. 그쵸. 네, 카트라이더라면 있겠죠. 아, 카트라이더.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카트라이더이기 때문에, 이 원작이기 때문에 원작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전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빙고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빙고 칸을 다 이제 완성을 하면 파라곤 V1 무제한을 뽑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전과 동일하게 이제 100개당 2600캐시인데 2660이죠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63,000원? 한 6만원 정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개당 디자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와, 차가 좀 작아 보이는데? 야, 더 이쁜데? 어쩌네 바라보는보다. 아니, 이거 역대급 디자인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전에 파라곤 X랑 한번 이거 클릭해보면 딱 느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어, 확실히 이거 이 높이도 약간 낮아졌어. 파라곤 X가 한 요정도라면 파라곤 V1은 한 요정도 낮아졌어요, 자체가. 낮아지고 좁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여러분들 다 기다리는 거는 차 성능이죠. 차 성능인데, 일단 이 파라곤 V1이 지금 현재 타입이 이제 S타입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는 111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퀴가 1115, 그 다음에 핸들이 1030, 부속 길이가 이제 1005입니다 한번 시승해 봅시다, 이거. 근데 사람들 말로는 일단 뭐 파라곤이 별로다 이런 말이 지금 많거든요, 민심이. 아까 제가 방송 키자마자 사람들이 하는 말이 파라곤 별로래요 이런 말이 많았는데, 제가 직접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지금 달려볼 때는 어떠세요? 어, 지금 달려봤을 때 막 존나 빠르다 이 느낌은 없어, 솔직히. 그러니까 존나 빠르다 이 느낌은 없네. 아, 아직 333 안에서 그렇지. 아, 333 우리 원래 안 해. 아, 원래 안 해요? 어, 원래 안 해. 아, 디자인은 참 예쁘게 잘 뽑혔는데. 어, 드랍 드랍 트렌드 드랍. 한 번만 더. 어, 왜 이렇게 차 느려 보이지? 약간. 왜 이렇게 차가 헷갈리가 없냐? 씨발. 일단 차는 닦고 좋은 것 같긴 한데. 아니, 작은 거야 뭐 좋긴 한데 차가 휘발이가 없어 좀. 힘이 몸싸움 한번 공방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 같아요. 탄력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이거 어우 씨발, 와, 탄력이. 감속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여러분들. 와, 진짜네. 125? 야, 128? 야, 야, 감속이 너무 쓰레긴데? 124? 124. 와, 씨. 감속이 너무 쓰레긴데? 이러니까, 탄력 딱 느낌이 딱 없지. 원래 기존에 측정하는 방식대로 해보니까 124에서 한 130 사이. 일단 130 이상 나오기 빡세요, 사실. 어, 근데 게이지 존나 잘 차는데? 게이지 잘 차요? 베이지는 존나 했죠.
안정성도 좋고. 오씨. 쓰레기다 이 정도는 아니고 괜찮은 것 같기는 해.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너무 기대해서 그런지 기대 이상은 아니다. 딱 이 정도. 스펙터가 더 좋지 않아? 전체적인 면에서는 탄력에서도 스펙터가 훨씬 더 탄력이 좋았거든. 드리프트 그다음 끊기고 나서 그다음 이제 들어갔을 때. 야 근데 얘 와 진짜. 야 탄력 너무 안 좋다. 탄력이 원래라면 여러분들 스펙터보다 훨씬 좋아야 돼요. 진짜 스펙터보다 훨씬 좋게 나와야 되는데 스펙터보다 안 좋은 거 보면은 일단은 지금 요 정도 타봤을 때 딱 느낌이 그냥 스펙터보다 안 좋아요. 일단 확실한 거는. 야 이거 차 잘못 나온 거 같은데 민준아. 나 왜 이래. 어 근데 나는 이거 탈 바에 플라즈마 타는 게 나을 것 같아 진짜로. 어 이거 레전드 맞아 이거? 이거? 와 레전드 치고 너무 느린데 이거. 아니 그래도 레전드 좀 느린데. 솔직히 이시드 타입은 그렇게 뭐 상관없어요. S여도 상관없는데. 아 팀딜 하고 가고. 그니까 우리가 기대 이상만큼은 아니야. 파라곤 절대로. 와 근데 이거 좀 약간 적응이 필요할 것 같다 이거는. 그러게요. 다르다 너무 많이 느낌이. 이게 확실히 좋긴 한데 좀 확실히 끊기는 게 있어요. 아니 존나 많이 끊겨. 형은 그게 너무 많이 느껴지는데? 그니까 플라즈마나 스토커나 이런 거 탈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 근데 얘 파라곤 타니까 왜 이렇게 끊기냐 드리프트가. 잠깐 다시 한번 다른 차 한번 타볼게. 스토커 한번 타봐야겠다. 안 된다. 적응 안 돼. 아 근데 확실히 스토커는 그런 게 없어. 그 아까 형이 얘기했던 뭐 끊기는 거. 근데 파라곤 탔을 때는 존나 끊겨. 그니까 스토커 탈 때는 봐봐 얘들아 내가 끊기는 거 그런 게 없잖아 지금 보면은. 근데 파라곤 탔을 때 존나 끊겼단 말이야 드리프트가. 그게 좀 심해 파라곤이. 오씨 잘못 떨어졌다. 무튼 기대 이상은 아니다. 자 파라곤데 스펙터. 오씨 이게 날라가네. 자 빨았다. 디자인은 일단 이쁜 거 합격. 근데 드립감이 조금 약간 적응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드리프트가 좀 끊기는 게 있다. 그리고 감속이 조금 생각보다 너무 안 좋다. 그거 말고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픽시드까지 날라가. 파라곤 V1 시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진지하게는 보지 마시고 시승하면서 느꼈던 점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유 파!